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 팔자에서 관성이 많이 있는 경우 사주에서 관성이 많은 경우 관성이라는 것은 정관과 편관을 이야기합니다. 정관, 편관. 사주에서 정관이 편관이 혼잡되어 있거나 편관이 많든 정관이 많아도 이때는 관성이 많은 경우입니다. 사주에서.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관성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남녀노소, 아니 남자, 여자 관성이 많으면 세상 살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삶이 많이 힘들고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도 운의 흐름은 자기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그런 사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주 원국의 관성이 많이 있느냐, 또 관성이 많은데 또 운에서도 대운에서도 들어오냐, 이 부분을 잘 살펴서 관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관성이 많은 경우 첫 번째는 뭐냐? 너무나 많이 힘들다. 힘든 삶이다. 이걸 힘들다. 삶이 힘들다.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두 번째는 관성이 많으면 건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40대에서 50대 사이에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이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세 번째는 관성이 많은 경우는 배우자 문제에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것은 배우자 여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자. 남자는 뭐냐면은 자녀에 대한 문제에서 자녀. 그리고 직업 문제에서 많이 남자는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힘들다는 것은 삶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삶에서 환경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환경. 사주에서 오행상 목을 갖고 태어났다. 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관성이라는 것은 경금과 신금을 이야기합니다. 경금과 신금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지지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지지에서는 신유 축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유 축. 이게 오행상 금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많이 있는 사람 일간 간목을 갖고 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목이나 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이 갑이나 을을 갖고 태어났는데 천간에서 경과 신이 많거나 지지에서 신유술이 이런 글자가 혼재되어 있다. 나란히 병립되어 있는 경우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한 예로 보겠습니다. 이게 갑을 갖고 태어났다. 갑. 갑인데 신월이다. 신, 아니 신. 일주가, 일지가 신이다. 태어난 달이 애들이 신유월이다. 신유월. 그리고 만약에 유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간목을 갖고 태는데 이렇게 관성 금이 굉장히 많죠. 자, 을유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 이렇게 만약에 사주를 갖고 태어난다. 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을 때 어떠냐?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태어남과 동시에 가혹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왜요? 이 금이 극을 하죠. 극극목을 합니다. 극합니다. 극을 하죠. 극을 갖고 하고 또 금 자체가 태어난 달에서 금극목을 하겠죠. 뿌리를 못 내리겠죠. 얘도 또 극. 그러니까 얘는
엄청난 금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다. 공격을 당한다는 걸 이야기. 그러니까 얘는 허하겠죠. 허하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건강에 대한 부분. 삶은 왜 힘드냐면 이렇게 금이 많으면 극을 하니까 항상 관성이 많은 사람들은 사연과 시련이 많고 주눅들어 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삶 자체를 이렇게 주변에 온통 자기를 극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그런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느끼고 살기 때문에 기가 약하다. 기가 약하니까 뭐냐? 예민하고 삐딱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화계, 병화와 정화다. 병화와 정화가 있으니 인수와 계수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이 예를 들면 정관과 편관이 이게 많이 있는 사람. 병화 일간을 갖고 태어났다. 정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임계. 지지에서는 뭐냐면 해자야 되겠다. 해자. 해와 자와 신이란, 아니 진이란 글자 신진. 신도 해당이 되고요. 진의 해당도 해당이 됩니다. 문수의 창고니까. 이런 글자들이 합해서 물의 기운이 많을 때 많아질 때 관성이 많다 그러겠죠. 병정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계가 많고 이런 지지에서. 자, 그 다음에 무오가에 해당이 되고 무기, 무기에 해당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토에 관계된 일간을 갖고 태어났다. 무토를 갖고 태어났다. 기토를 갖고 태어났는데 사주에서 전가서 갑과 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것은 관성에 해당이 되어 있죠. 이렇게 관성에 해서 극을 당하니까 관에 의해서 극을 당하니까 그런 경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힘들다 이건 힘든 건 삶에 힘들다는 것은 이런 것은 관제 송사 여러 가지 악재를 많이 겪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당연히 천간에서는 뭐냐면 가문에 해당이 되겠고 지지에서는 뭐냐 임 자체에 해당이 임 묘 해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목의 기운 자체가 많이 있을 때 얘는 허물어지고 공격당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기토를 갖고 태어났는데 을묘를 갖고 있다. 기묘다. 이렇게만 했어도 엄청난 공격을 당합니다. 이 기토는 거의 힘이 없고 이에 의해서 빨려서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사주에서 관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우자죠. 결혼은 우리가 살면서 결혼해서 살면서 정말 가장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면 참으로 인생은 행복하고 좋겠죠. 그런데 이 배우자 선택을 서로가 배우자 선택 문제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이게 관성이 많은 경우는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이 많다. 왜? 여자에서 관은, 정관은, 여자에게 있어서 관은 남자를, 남편을 상징해주고 남친을 남친을 상징해주기 때문에. 여자가 갑목과 을목을 갖고 있는데 경과 신, 이게 금이 많다 그러면 남자가 많다는 걸 이야기해줘. 이렇게 많으면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금이 많으면 남자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죠. 남편에서 공격을 당하니까 이 갑목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끊일 날이 없겠죠. 이런 경우요. 그러니까 건강에 아니 부부 문제에서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에게서는 뭐냐? 남자에서는 관은 자식을 상징해 줍니다. 자식, 자녀 문제. 그래서 남자는 자녀 문제로 해서 40대, 50대, 60대 중말년에 가서 자녀 문제로 굉장히 고통과 힘든 삶을 살게 된다 이걸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자식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된다. 그러면 이 자식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해서 서로가 관계가 소원하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남자는 직장이죠. 직업이죠. 여자도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관성이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 이걸 이야기죠. 그리고 경금은 경금과 신금, 인수와 개수 똑같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성이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겪는다. 삶이 힘들다. 건강 문제 힘들다. 왜? 공격을 당하니까.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사주에서는 분명히 이런 사주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주가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주들이. 근데 어쨌든 얘가 이렇게 금의 기운 자체가 금은 금이라는 것은 금은 목을 기본적으로 극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극한다. 극을 한다는 것은 금이 목을 잘라내고 절단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1대1로 있어도 절단하려고 하는데 얘가 굉장히 강하다면 금이 강하면 이 목은 살아남지 못한다. 막 치니까. 이렇게 치니까 얘는 약하겠죠. 자라질 성장을 못하겠죠. 성장을 못하니까 주눅들겠지요. 일간이 주눅드니까 이 당사자가 주눅든다는 거.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삐딱하고 비협조적이고 자기 스스로 가슴 아래를 많이 하고 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쨌든 삶에서는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또 상담으로 왔을 때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만약에 이런 경우 여성이라면 이렇게 관성 자체가 많다 그러면 뭐냐. 저는 보편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남자를 만나고 제가 28년 해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남자를 만나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 만나지는 못하더라.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는 자기와 인연이 되지 않고 본인이 싫어하는 내가 별로 별거리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꼭 도전해 오겠죠. 근데 만나서 시간이 지나보면 별로 듣게 되질 않고 힘들더라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에게 이런 관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함부로 재혼하는 것에서 별로 좋진 않다. 반드시 이런 경우는 오히려 화해 기운 자체가 많은 남자를 선택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면 저는 선택하지 말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힘들죠. 힘들고 삶이. 그리고 이렇게 관성이 많은 것은 일이 많다는 겁니다. 관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남자 직업이죠. 일, 일. 남녀 공이 일이 일을 상징해도 하는 일인데 어디를 가도 관성이 많은 사람들은 꼭 직장을 들어가도 어디 가도 일복이 많습니다. 본인에게 꼭 일거리가 많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파김치가 되겠죠. 금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좋냐? 되도록이면 삶이 힘드니까 이렇게 되면 남의 밑에서 일하면 평생 가도 골병만 된다. 되도록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적인 일을 한번 해봐라. 이게 전문적인 일. 사주에서 이런 사주에서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한가를 따져서 그 직업을 제대로 파고드는 게 좋겠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학생이라면 이렇게 관성이 많이 있는 딸이라면 어떤 분야를 이 사주에 맞는 직업을 어느 분야를 잘 선택해서 이 분야에서 오히려 전문가로 직업에서 전문성 있는 것을 발휘하는 쪽으로 나가서 그 직업을 가는 것이 좋다. 그럴 경우는 파김치가 돼도 자기가 일을 많이 하고 전문가로서 돈을 벌어들이니까 이럴 때는 괜찮은. 그렇지 않고 소속으로 갔을 때는 일은 죽으라고 하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몸만 건강에 흉해지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찾아서 설명을 해주는 편입니다. 관성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관성이 많은 사람은 20대, 30대는 그래도 면역력,
내구성이 있으니까 견뎌내는데 이렇게 있는 사람이 40대 중반, 50대에서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악재를 겪게 되면 이때는 이 사주가 굉장히 힘들 때는 악재라는 것은 같은 글자가 들어오거나 대운에서 또다시 혹은 충과 파의 작용이 있는 것, 충파. 충과 파, 형에 관계된 작용이 하거나 어쨌든 형충살, 파작용 혹은 또 합으로 인해서 이때가 크게 건강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된다면 생각보다는 큰 병을 앓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너무 신허니까 약하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건강에 대한 체크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단 하나, 이렇게 관상이 많은 사람들은 사주 딱 하나는 참고해보자. 어떠냐? 종격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격. 이때는 종격으로 변하면 신분이 상승이 된다. 자기가 목을 갖고자 오행상 전체가 금으로 다 형성이 됐을 때는 종격 따를 쪽입니다.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나 버리고 금으로 자기가 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신분 상승해서 잘 산다. 이 부분만 하나만 잘 체크해서 종격이냐 종격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성이 많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성이 많은 사람들. 실전사주 하나 보겠습니다. 실전사주.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여성입니다. 40대입니다. 40세입니다. 참으로 아픈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개해. 그 다음에 무오. 그 다음에 신묘. 그 다음에 가보리 개. 여성입니다. 실전입니다. 실전사주입니다. 자, 이분에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상담을 해주고 이제는 이분이 조금 제가 이야기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방법을 갖고 알려주니까 이제는 그래도 이분이 힘을 좀 얻고 있습니다. 관성, 관 자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센 겁니다.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 무토의 기운 자체는 같은 패거리이기 때문에 일전의 수기운 자체 무게 하고로 잡고 신묘 일주일과 절에 해당이 되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있죠. 근데 정말 악재를 겪게 하는 것은 대운이었습니다. 대운. 기미, 경신, 신유, 인술, 여기에서 지금 개해도 인술에서 지금 작살이 아니라 조금 너무나 많은 부부 문제, 부동산 문제,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집안에 대한 형제들 문제, 모든 부분에서 이때 이분이 지금 이 10년 사이에 겪을 수 있는 건 다 겪고 있습니다. 12, 22, 32세에서 42세 사이 이 사이에 임술대운에서 지금 40세입니다. 40세인데 임술대운, 술이 들어오면서 인호술, 묘술, 인호술 화기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이게 화기운이. 그 다음에 이 배우자 자리마저도 여기서 이야기한 이 부분을 다 지금 이분이 겪고 있는 겁니다. 큰 암도, 아니 그 암도 걸려서 항암치료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부부 문제는 당연히 여기서 깨졌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운을 이분이 32세에서 40세 임술대운에 들어와서 이런 삶이 주어질까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술이 들어오면서 화기가 많아지죠. 화가. 관성이 많아졌다는 거죠. 임술 화하니까 임과 아니 오와 술이 합을 하죠. 반합을 하죠. 합을 하니까 화기가 많아지고 이 묘술 합도 옆에 화에 의해서 불의 기운으로 변해버리죠. 얘요 화기니까 얘 화니까 불덩이가 일어나니 얘는 녹겠죠. 화기에서 화가 끔 녹으니까
정말 최선을 하고 열심히 해도 사연이 끊이지 않는, 안 좋은 사연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튼 심전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이야기한 것, 이제는 여기서 들어오니까, 해배운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살려고 어떻게든 저와 또 상담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관성이 많은 사람은 내가 준비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느닷없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들이닥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 오히려 이때 방어를 잘하는 걸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겪은 것을 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방법을 했고 이분에게 두 번에 걸쳐서 상담을 제가 해드리는 사주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삶은 크게 크게 나아지지 않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여유를 찾고 저와 소통하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성이 많은 사주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관성이 많이 있는 여성들이라면 혹시 내 아내가 이런 관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아무리 이렇게 희망과 격려를 줘도 힘들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극한 상황에 이야기하게 되면 더욱더 이분은 코너에 몰리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과 격려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살 수 있는 것은 칭찬과 격려다. 오행상 이런 사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극을 받고 힘드니까 격려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관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 들어올 때 관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 건강 이런 부분에서 배우자 문제에서 참으로 많이 힘들 수가 있다. 감사합니다.